여름방학을 맞아 강남구는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체험교실을 개최합니다. 강남환경자원센터 내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되는데요. 청소년들은 홍보관 견학, 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 창작품 만들기, 재활용품 선별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강남구는 청소년들이 재활용 체험 교실을 통해 재활용의 가치와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 생활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.